지난 20년 동안 노점으로 운영되어 오던 삼천포 새벽시장이 삼천포 전통시장으로 편입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각종 전기와 통신시설을 비롯해 하수관로 등을 갖추고 손님 맞이에 나선 것인데 재개장 첫날 활력이 더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로 구분되는 하동군에서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을 짓기 위해 진행된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에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 보건의료원을, 즉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천군 의회가 내년도 산천군의 본예산 6,327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4억 원 정도 소액 삭감된 수정 가결이었지만 예결특위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신상 발언에 이어 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진통이 뒤따랐습니다. 대학별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국립대에서 합격자 2명과 불합격자 2명이 전산 오류로 뒤바뀌어 발표됐다 뒤늦게 정정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함양군에서 최근 몇 년간 수십 건의 용역이 발주됐지만 정작 시스템에 등록된 용역은 단 두 건에 불과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백원 기자와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C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곳 중 한 곳인 삼천포 새벽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점으로 운영돼 위생 문제와 화재 위험이 있었던 시장에 변화가 찾아온 건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현준 기자가 새 단장한 새벽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다 내음을 품은 싱싱한 생선들이 쟁반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에 든 새벽, 이곳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네. 삼천포 마도 선착장 인근에 있는 새벽시장입니다. 20여 년 동안 새벽 시간대에 화로와 선어 등을 판매했는데 바로 옆 경매장에서 수급한 신선한 생선을 저렴하게 판매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지 사람들의 발걸음도 붙잡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여기 어르신들이 저기 인심이 좋아가지고 드물어도 주기도 하고 꼭 여기 오면 들려갑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노점으로 운영돼 위생 문제와 화재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사천시가 새벽시장을 삼천포 전통시장에 편입시켜 내부를 꾸미고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등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곳에는 아치형의 지붕이 설치됐습니다. 전기와 통신시설, 하수관로 등도 정비됐습니다. 상인들은 시설 개선으로 손님들이 더 많이 찾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지어갖고 해갖고 좀 지저분했어요. 아무리 재래식이라 하지만 너무 낙후돼갖고 그런데 앞으로 뭐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셔도 보기에도 깨끗하고 이제 많이 손님들이 와서 애용해주면 좋겠지. 뭐 친절하고 뭐 모든 물건을 뭐 깨끗하고 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객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바뀌고 나서 너무 깨끗해. 그래 그 당시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좀 안 좋았는데 정리 정돈이 잘 되고. 한편 사천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과 친절 교육을 진행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으로 다시 태어난 삼천포 새벽시장. 깔끔해진 환경과 시설 정비로 활력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새해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과 시간을 개편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노선 개편은 110번 버스의 경우 삼천포 터미널과 사천 터미널 구간을 10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기존 110번과 비슷한 노선인 113번과 111번은 경유지를 바꾸고 운행 시간도 일부 변경됩니다. 이번 일부 노선 개편은 지난 3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발생한 불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교통 사각지대인 벽오지 거주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벽지 노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산천군 생초면 일대 7.2km와 함양군 지리산 일대 7km 등 도내 시외버스 47개 노선 560여 km가 벽지 노선으로 지정됐습니다. 약 23만 가구가 이번 벽지 노선 지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 운행 손실금은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로 구분되는 하동군에서 종합병원급 지역 의료기관을 짓기 위해 진행된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에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 보건의료원을, 즉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2년 전 새하동병원의 폐업으로 응급의료 취약지로 전락한 하동군. 주민이 병원급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인근 진주나 여수, 광양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부터 진행된 하동군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20일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하동군이 100% 출자하는 군립병원과 보건의료원을 두고 검토한 결과 국비 지원이 가능한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이 적합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하동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하동군에서 결정하셔야겠지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하기로는 보건의료원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하고 그다음 보건의료원 병상이 함께 있으면 외래와 입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일반 병상과 재활병상 등 50개 병상으로 구성하고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한방과를 포함한 10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방안인데, 이 같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16명의 전문의급 의사 직군을 포함해 간호직과 행정직 등 60에서 70명 정도의 인력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원 배치안으로는 현재 보건소 위로 두세 개 층을 올리는 수직 증축, 별동 건물을 짓는 수평 증축과 현재 보건소를 허물고 최대 4개 층의 건물을 새로 짓는 신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평 증축을 기본안으로 잡은 총 사업비 추계는 287억 원 규모, 국비 지원 한도가 있는 의료장비 구입비를 제외한 전체 금액의 25%가량, 약 70억 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동군은 용역에서 나온 기본안을 바탕으로 건립계획안 수립, 설계와 인증, 공사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동군에 가장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력과 의료 기술의 공급으로 우리 하동 군민들 모두에게 아주 골고루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던 의료 서비스 갈증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의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 고용이 가능할지는 하동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보건소와 지역 6개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31일부로 종료합니다. 진주시는 다만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위기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고 지정격리 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 지속 등 일부 대응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계속 지원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소 힘겨루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탐구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19일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와 사단법인 진주 소 힘겨루기 협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소힘겨루기협회 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소 문화의 전개와 소힘겨루기의 위상,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소놀이 문화, 소힘겨루기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된 종합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산청군 의회가 내년도 산청군의 본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군이 제출한 6,331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한 채 수정 가결했는데 예결특위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신상 발언에 이어 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진통이 뒤따랐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청군 의회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당초 산청군이 제출한 6,331억 711만 원 가운데 일반 회계 두 건, 4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방약초밸리 기반 조성사업과 산청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사업에서 각각 2억 원씩 삭감됐습니다. 다만 이 예산안 통과 과정이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의원들 사이 찬반 토론이 이뤄졌는데 우선 찬성 측에선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준비를 집행부에서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반대 측에선 지역별로 예산이 불균등하게 배분됐고 예산안에 대한 토의와 토론이 불충분했다며 예산 편성 관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예산 편성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고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해 반대 2명 그리고 1명은 기권의 표를 던지며 가결됐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한 산청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는 진통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같은 날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우선 안천원 의원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을 제안했고 김재철 의원은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 사료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영국 의원이 산청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과 전출 사유를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의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택가 집중으로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혜택은 물론 여러 학생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사회화, 육아가정 다양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농가가 발빠르게 저메탄 사료의 도입을 지속 가능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업, 면별, 지역 특성, 전입, 전출 인구, 수, 정비 연령대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의 한류를 통해 정책 의지를 높이면서 인구 지지층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산청군이 1월 1일자 승진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오무세 기획조정실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한방항로학과 정관우 주무관과 민원과 손재우 주무관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인원은 6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각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수험생들은 기쁨과 아쉬움을 느꼈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경상공립대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학과 합격자가 뒤바뀌어 발표된 건데요. 이 대학 측은 전산 오류 때문이었다며 뒤늦게 합격자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경상공립대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학대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겁니다. 경상공립대는 최초의 약학대 수시 합격자로 3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다음 날 최초 합격자 중 2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된 2명을 합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문제는 전산 오류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 1반과 지역 인재 전형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데 지원자 중 22명의 수능 점수가 입력되지 않았던 겁니다. 학교 측은 이들을 미응시로 분류해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당일 불합격한 수험생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전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학 능력 시험 성적과 수능 응시 여부가 이제 전산 통해서 불려져 오거든요.
근데 이거 전산 시스템에서 수능 최저 부분과 수능 응시 부분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누락된 수험생 성적을 입력한 결과 절반인 11명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 4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서는 정정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개별 해당 학생들한테는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사죄 말씀도 드리고, 저희도 이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지성입니다. 진주에서 시외버스를 훔쳐 운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일 진주에서 시외버스를 훔쳐 4시간 동안 도심을 질주하며 주차 차단기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30대 남성 A씨를 절도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돼 있던 버스를 훔쳐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사천시 곤양면 대진산업단지에 2차전지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진산단 산업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와 사천 남해하동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사천시청 광장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SK 에코플랜트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주민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반대 측 관계자는 박동식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폐기물 업종 용도 변경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경우 대통령 령에 따라 그 결과를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최근 몇 년간 수십 건의 용역이 발주됐지만 정작 시스템에 등록된 용역은 단두 건에 불과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함양 곽영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곽영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함양군이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되는 정책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책 연구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프리즘을 구축하여 2017년부터 정책 연구 결과 공개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했습니다. 대통령령 행정업무규정 제5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및 교육감은 정책 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 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양용역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에도 군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 결과를 정책 연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는 함양군이 등록한 정책 연구 용역은 전체 연구 기간을 통틀어 15일 기준 단두 건만이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함양군에서 추진했던 용역은 모두 몇 건입니까? 함양군이 지난 4년간 용역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용역은 총 88건, 83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이중 몇몇 용역은 심사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그간 많은 용역이 발주되었는데요. 게다가 각 실과별 세부적인 용역을 합산하면 더욱 많은 예산이 용역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십 건의 용역이 진행됐지만 시스템에 등록이 이루어진 게단두 건뿐이라면 문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군 의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네, 임채숙 함양군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3차 추경 심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차별 많은 용역이 함양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역심의위원회 해부 대상이 아닌 용역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라고 되물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추후 답변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 심의가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인지하게끔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곽영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중복 예산 방지라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경남 GPG였습니다. 2023 진주시 장애인 체육인 시상식이 20일 MBC 컨벤션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선수와 임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장애인 체육 유공자 37명과 팀 한 곳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진주시 장애인 체육회 업무 협약 단체인 사단법인 진주인과 진주 중앙 라이온스 클럽은 체육회와 우수 학생 등에게 기부금과 기부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립 남해대학이 경남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산청 한방 가족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18개 시군 2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는 문화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와 전문가 초청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남해대학 평생직업교육원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가 몰려오면서 목요일부터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추위가 강해지겠으니 수면 시 난방 조절을 잘 하셔야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방한용품을 잘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8도, 사천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 보이며 낮에도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은 오전까지, 광주와 제주는 종일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5도, 세종 영하 13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시각은 오후 4시 20분, 간조시각은 밤 10시 4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북극 한파의 기세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